주말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르는 건 전남에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놓고 머뭇거린 야권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거미가 지자 어김없이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횃불도 타올랐습니다.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좌고우면 우왕좌왕했던 야권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 오히려 정치권을 탄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주중에 시국대회를 개최한 곳을 빼고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전남 16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추위도 다소 누그러져 전남에서만 지난주보다 많은 2만여 명 이상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농어촌에서 촛불을 들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청와대 코앞이고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모두 악의 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 선의의 희망을 품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로 비상시키는 것을 저희 손으로 이뤄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된 국민의 명령. 다음 주 탄핵안 처리에 나설 국회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